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동전마술 0-1탄이 끝났으니까 1-1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안 빛나는 동전으로 일단은 뭐를 배울 거냐면은 프렌치 드롭이라는 아주 간단한 처음 배우는 사람의 트릭입니다. 이렇게 처음 배우는 동전 마술의 기초이자 처음이죠. 500원짜리로도 가능한 기초 트릭입니다. 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설명을 위해 500원짜리로 더큰 500원짜리로 하겠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 500원짜리를 원래 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관객님이 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동전이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동전이 잘 보이게 이렇게 놔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손을 디귿자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크랩스 크래치 할때 지금은 영상이 지워졌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었죠? 그때 여기를 대고, 했죠? 네. 그것처럼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엄지만 내려서 디귿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디귿자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굽히고, 굽히고, 디귿자. 이걸 만든 상태에서 동전을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지 말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반드시 유의하시고, 네, 지금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동전 찾아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디귿자를 만듭니다. 꼭 디귿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그냥 가리고 그냥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유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번. 그 다음 얘를,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뽕뽕뽕.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펴요. 펴고 얘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엄지를 집어넣고 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가려요. 가려서 잡겠죠.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얘를 딱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넣고 여기 이쪽 이 손에 넣는다고 칩시다. 넣고 가리고 이 상태에서 이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여기 클래식팜 아니면 핑거팜 사이에 떨어뜨려 줍니다. 자기가 이쪽에서 자 여기 이렇게 가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거의 이쪽에다 핑거 거기에 놓고요. 그리고 가린 상태에서 얘를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렸겠죠?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바로 얘를 가리자마자 떨어뜨리려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저는 이게 바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웬만큼 딱 가리고 자 잡겠습니다 하고 이때 딱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술을 할때 이거 동전 마술을 하는데 얘를 꼭 이렇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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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요. 이렇게 이렇게 쥐면 안 돼요. 의심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쥐었는데 그럼 공기를 잡지 뭐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얘를, 동전을 잡았다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얘를, 이 손가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펴주세요. 됐겠죠? 해서 잡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주먹을 하듯이 얘를 가리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눈은 여기로 가 있겠죠? 여기로 가 있을 때, 얘 무슨, 신용을 하냐? 얘를 가있겠죠? 그럼 이쪽에 끼어있겠죠? 그때 당하지 말고 이쪽 위로 올리고 사라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손은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예를 들면 이 물병에 잠시만요. 이쪽에서 동전이 보이네요. 안 보이시겠죠? 저는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까지 하면서 하는 여유를 가지시면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깜짝 놀라겠죠? 사라졌죠? 그럼 어디 있겠죠? 네, 당연히 여기 있겠죠. 와우, 대박! 이러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하고 다르게 지금 좀 손이 좀 촉촉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잘 들어가네요. 오, 예스, 굿. 아무튼. 자, 그 다음 배울 거는, 그 다음 강좌에서는요. 클래식팜을 이용한 간단한 동전 마술입니다. 슉슉. 방금 보였죠? 네. 이게 상대방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실제에서는 하면은 상대방이 내손 윗부분을 거의 이 부분하고 윗부분을 보기 때문에 절대 보일 리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쪽 이 정면을 아예 보고 저하고 똑같은 눈높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실전에서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다른 뭐 말이나 뭐 그런 테크닉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손동작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 프런치 드롭이라는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동전 프리러쉬 이렇게 굴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요. 네, 저도 아직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보여줘야죠. 아직 잘 못하는데 이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러가라. 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손을 피고 하시면 안 돼요. 피고 하시면은 되긴 되는데 아주 천천히 아주 머겁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굽히시고 저는 왼손이 더 편해요. 원래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양손 다 마스터하셔서 슝 내려와서 이쪽으로 다시 또 받아채 슝 하시면 돼요. 마술 시작하기 전에 아 나는 동전을 가지고 놀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와 마술 잘하겠다 이렇게 처음 초반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테크닉이 될수 있습니다.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전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약간만 구부리시고 이쪽에 이렇게 잡으세요. 얘를 살짝 여기에서 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떼시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고정시키고. 얘를 첫 번째에서 빼고, 나서, 얘를 들어 보냅니다. 들어가게. 처음에 이 상태에서 내릴 때, 얘를 안으로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살짝만 삐죽 놔주시면은, 이렇게 떨어뜨리면 동전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얘를 접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서요. 또 이번엔 두 개의 손가락만 딱 앞으로 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걸리겠죠? 네, 이렇게 좀 약간 누워서 하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걸리고 그때 또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위로 아니면 새끼손가락까지 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연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아주 뽕 튕기고 슉 이쪽에서 슉슉슉슉 어머 슉 에이 하면은 좀더 좋은 테크닉이 될수 있습니다. 네, 프런치 드롭 열심히 연습하시고,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하시고, 네, 미리, 나 이거 마술 배웠다. 아싸. 그럼 친구한테 내일 보여줘야지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내일 친구한테, 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여기 있잖아. 하면서 막또 이렇게 져가지고, 또 이쪽도 주먹 쥐고 있으면서 이거 안 가리키면서, 자, 잘 봐, 똥! 하고, 와, 사라지지? 그럼 친구가, 이쪽 펴봐. 그럼 이쪽은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연습하시고 하세요. 들어갔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 마루였고요. 추천,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진지한 적은 처음이네요. 안녕.